네, 스케이트리랩의 이득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예, 저랑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진행하는 세션들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제 세션에 한 분도 안 오시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너무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이번 세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코루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예, 깊숙이 다뤄보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예, 발표 주제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좀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유니티가 이제 국내에 정착한 지 이제 많이 됐고 사용자들도 많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엔진 내부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유나이트 행사는 세 번째 매년마다 이제 처음부터 계속 발표를 했는데 두 번 동안 이제 쉐이더 프레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이번에 또 이거 하면은 욕먹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iOS 내부 빌딩 과정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정말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엔진이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그럼 스크립팅 시스템 좀 해보자. 그럼 이제 유니티에서 스크립팅에서 좀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C# 언어를 쓴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코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루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이제 살펴보려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코루틴 다들 이제 좋다고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좋은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코루틴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 유니티가 스크립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그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노 디벨롭이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다 여기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요걸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니티가 이제 컴파일을 내부적으로 진행한다. 이제 요런 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유니티는 지금 이제 컴파일 중이죠. 자, 유니티 컴파일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네, 유니티 여러분들 설치한 디렉토리 보시면요, 에디터 데이터에 보면은 모노 빔 폴더에 모노 exe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컴파일러인데 이 컴파일러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내 파일이 시스템이 변경되는지 유니티가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mono.exe를 실행시켜가지고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들을 다 컴파일을 하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보면은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스크립트 어셈블리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DLL들을 이제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C# 파일들이 있으면 드래그에 설치를 하잖아요. 요건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무슨 컴포넌트를 쓰겠다라는 걸 유니티가 알기 위해서 그냥 파일 이름만 가져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예, 그냥 파일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지정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단순히. 네. 자, 그래서 이 컴파일이 수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에 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DLL들이 각각 이렇게 다르게 되죠. 그래서 C#으로 만들었으면은 이제 세 가지 종류. 이제 각 언어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퍼스트 패스랑 에디터, 그다음에 일반 DLL 세 가지가 있고요. 퍼스트 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그인스 폴더나 스탠다드 SS 폴더에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먼저 컴파일이 됩니다. 이게 퍼스트 패스가. 그래서 이 DLL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DLL이 만들어주는 순간에는 언어 자체와 이제 무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나 부 같은 언어로 먼저 만드신 다음에 공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폴더에 이제 놓으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확장 플러그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빌드를 할 때 이 에디터 관련된 이제 DLL들은 제거가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너무 다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가 사실 중요한데, 자, 이렇게 컴파일만 하는 거냐? 자, 그건 아닙니다. 컴파일을 한 다음에 유니티가 하는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스크립트를 쫙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별로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지가 이렇게 딱, 정보를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닷넷에 보면은 리플렉션이라고 이제 런타임 클래스들을 이제 사용, 구조를 파악하는 이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예, 리플렉션을 사용해가지고 쭉 이제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정보를 이제 엔진에 보면 내부에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고 이제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의 구성은 뭐 간단합니다. 자, 문자열, 함수의 이름을 문자열로 해가지고 이제 키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립트에 이제 그 함수 포인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기 위한 포인터를 찾아가지고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키와 값으로 이제 페어로 이제 구성이 되는 이런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스태틱 함수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냥 이제 일반 클래스 멤버 함수나 이런 것들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제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하는 것들이, 유니티가 특별 관리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awake 함수라든지, start 함수라든지, on enable 함수, on disable 함수, 뭐, rate update 이런 것들, 이제, 유니티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쫙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 이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이렇게 특별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외 상황으로 예약 함수들, 아까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린 그 예약 함수들 중에서 몇몇 함수들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 있네? 근데 코루틴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유니티가 딱 보고, 너는 코루틴 안 돼!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에러를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C# 문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C# 문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유니티가 자체적으로 유니티 로직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업데이트나 온 이네이블 함수 같은 데다가 아예 이누머레이터라고 이제 코루틴으로 한번 이제 선언을 한번 해보시고 컴파일 과정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컴파일은 딱 실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금 텀이 생겼다가 이런 에러가 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니티가 컴파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함수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구조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 관리하는 함수들에 이제 그 예외 사항들이 없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모노스크립트 캐시라고 보통 그 내부에서는 얘기합니다. 모노스크립트 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캐시입니다. 캐시. 그래서 어떤 모듈에 어떤 이제 그 함수랑 그 다음에 펑션 포인터가 있는지 그래서 바로 이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할 때 사용을 할 때 여기 이제 스트링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을 넣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함수 포인터를 받아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노스크립트 캐시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하는 진행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유니티만의 좀 특별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일종의 함수 데이터베이스죠. 함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여러 군데 쓰이죠. 그래서 샌드 메시지, 인보크, 뭐 스타트 코루틴 이런 함수들 보면은 함수를 이제 문자열로 호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얘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문자열로 호출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 문자열을 호출하는 걸 보니까 실시간으로 클래스 정보를 이제 파악하는 그 C#에 보면 리플렉션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 함수를 넘기면 여기서 이제 바로 함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바로 그냥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샌드 메시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냥 바로 펑션 포인터로 이제 호출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느립니다. 당연히 느리고요. 뭐 그게 이제 뭐 10 사이클이 걸린다면 그러니까 10개의 사이클이 걸린다면은 100개의 사이클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느리긴 느리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그 게임 콘텐츠에 지장을 줄 정도로 느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샌드 메시지의 문제는 이제 느리다 빠르다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죠. 예.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유니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제 코루틴이라는 게 뭔가? 네,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제 예, 좀 딱딱하죠. 진입 지점이 여러 개인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C나 C++ 함수 쓰시면 서브루틴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아규먼트 딱 정해져 있고 진입 지점이 반드시 한 가지죠. 그리고 리턴하면은 그 함수 그냥 끝나죠. 그래서 한번 진입하고 예, 리턴 구문으로 반환되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돌아올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함수를 서브루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진입 지점이 여러 개인 함수를 코루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진입 지점이 여러 개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언제든지 반환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좀 특별하게 그냥 리턴 구문이 아니라 일드 리턴이라는 구문을 써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일 뿐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현실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자, 코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자기랑 호출하는 그 함수랑 이 코루틴이라는 함수는 서로 이렇게 협동하는. 그래서 얘가 이제 호출을 해주면은 받아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대기를 하고 또 받으면은 이제 호출한 애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알맞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데이터 내놔!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대기를 했다가 활성화해서 데이터 전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글을 보다가 이제 루아에서 사실 코루틴이 이제 많이 그 이야기 나왔는데 예, 류광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협동 루틴이라고 번역을 해주셨다고 해서 아 정말 저는 딱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정말 이건 신의 번역이다. 코루틴을 코루틴이라고 하지 않고 협동 루틴이라고 번역하신 예, 그분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코루틴도 마찬가지로 협동이다. 협동. 네, 나를 호출한 애와 이제 그 코루틴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협동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니티에서 코루틴이랑 이제 좀 더 예, 살펴보면은 굳이 이제 코딩적으로 보면은 I enumerator라고 하는 이제 유니 그 C# 언어의 그 예, 인터페이스를 반환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열거저라고도 하는데요. 네, 어렵죠, 말이. 그냥 물건을 넘겨주는 겁니다. 물건 넘겨주는 거고, 그 I enumerator는 이제 C# 언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처음 만드시면은 처음에 using unity engine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using 이제 시스템 점 이제 컬렉션이 이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코루틴은 이제 언제든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가 항상 그것을 기본으로 예, 기본으로 using 문으로 해서 예, 그 선언하고 있죠. 요거 때문에 예. 이게 없었으면 아마 이제 그런 구문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numerator 인터페이스는 이제 물건을 하나씩 넘겨주는데 사용이 되는데 좀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포문이나 이런 걸 배열 같은 걸 받으면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랭스 같은 걸 사용해서 몇 개 있는지 아는데 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물건이 뭐다. 그 다음에 다음 물건 내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 이 그림처럼 예, 주는 대로 예, 코루틴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커런트는 현재 물건. move next 이 두 가지 아주 심플한 예, 심플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루틴이라는 건 결과 본질적으로는 이제 협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협동. 그래서 유니티에서의 코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랑 유니티 엔진의 협동 관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떻게 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은요. 우선 이제 주는 사람은 우리죠. 우리가 이제 코루틴을 우리가 정의해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우리가 되는 거고요. 자, 어떤 거를 줄지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 줄지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 이제 받는 사람이 이제 유니티 엔진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이 유니티 엔진이 받고 자, 받는 사람은 이제 아주 쿨합니다. 그냥 물건만 받고 없으면 말고 예,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아, 물건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제 꾸러미를 열어보는 거죠. 택배 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택배 오면은 물건 풀어서
보고, 자, 받는 물건 안에 보면은, 자, 언제 다시 받아오라는 그런 이제 지령이 있습니다. 그럼 엔진이 그 지령을 받고, 여기서 나오는 그 지령을 보고, 언제 다시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이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 다 이제 주는 사람이 다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받을 거 없네. 이렇게 그냥 쿨하게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협동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과정이 있고, 자, 코루틴을 실행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보면은 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코루틴을 이제 IEnumerator라고 이제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타트 코루틴이라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그 함수의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함수를 넘겨주면은 이제 코루틴이 바로 이제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니티가 사용하는 뭐 스타트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온 콜리전 엔터 이런 이벤트 함수들 있잖아요. 자, 그 함수들을 이제 이렇게 IEnumerator로 선언해 주시면은 자, 유니티가 알아서 얘 이벤트 함수인데 IEnumerator로 돼 있어. 제가 아까 먼저 파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 코루틴으로 실행을 해야 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코루틴으로 호출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샌드 메시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해 주실 때 그 함수도 IEnumerator로 선언해 주시면은 그 샌드 메시지에 기록된 그 함수가 코루틴이면은 그 이제 코루틴으로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면은 엔진은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물건 하나 달라고 합니다. 물건. 이제 첫 번째 물건 내놔. 바로 시작하자마자 물건 하나 달라고 합니다. move next가 바로 이제 실행이 되고, 그래서 물건이 일단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코루틴 여러분 정의하실 때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지 엔진이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런 에러를 뜬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코루틴 선언하실 때 일드 구문이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이제 엔진이 달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드 구문이 최소한 여러분들 함수 안에 하나는 필요한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도식을 해보면요. 자, 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루틴을 발생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루틴하고 유니티 엔진이 서로 협동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협동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자, 이 스크립트가 이제 스타트 코루틴 하면은 이제 얘는 실행만 하고 빠지는 거죠. 얘는 빠지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유니티 엔진하고 코루틴 간에 서로 이제 협동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시작하면서 엔진이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 달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 주면은 자, 이 코루틴인 이제 블록이 시작되고 일드 리턴 구문까지 쫙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드 리턴 뒤에 있는 객체를 엔진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그걸 받아서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그 안에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 다시 내가 무브 넥스트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때가 되면 다시 또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전달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지정한 이제 개수만큼 개수는 이제 모른다고 했죠. 엔진은 개수는 모르고 내가 move next를 하면은 주는지 안 줄지 이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을 해도 유니티 엔진이 실행되는 동안 무한 반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협동 메커니즘으로 구성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코루틴에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근데 아쉽게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받아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엔진이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줘야 돼요. 엔진이 모르는 걸 주면 엔진이 알 수가 없겠죠. 내가 뭘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스가 이제 제가 조건들 몇 개 썼는데 wait for seconds 클래스를 상속받은 놈인가 이제 뭐 wait for end of frame 상속인가 이런 걸 쭉 이제 검사를 해서 자, 이런 놈들에 대해서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코루틴인가 아니면 널인가 특이한 게 널이 있죠, 널. 그 다음에 WW인가 요 케이스가 전부입니다. 이 이상을 벗어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엔진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설명드린 몇 개죠? 7개죠. 7개를 조금 이제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두 가지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이제 플래그를 설정하는 유인데요. 요건 뭐냐면요. 유니티가 이제 렌더링 루프를 돌면서 코루틴을 언제 호출할지를 계속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자, 그때 이제 이 wait for seconds라고 하는 이 명령 그 객체를 전달한다는 거는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프레임 때 나를 검사해라. 그리고 프레임별에 나를 검사해라. 그리고 나는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지령이라는 것, 지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따라서 엔진이 얘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호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정보들이 있고요. 너무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슬라이드는 제가 나중에 그 슬라이드 쉐어를 통해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두 번째는 이제 콜백 호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코루틴에 대한 이제 그 실행되는 그 포인터를 넘겨줍니다. 이 WWW나 어싱 코퍼레이션이나 다른 코루틴 같은 데는 이 함수를 넘겨줘요, 정보를. 그래서,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얘네들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기 역할이 있잖아. 얘는 이제 인터넷에서 뭐 다운받는 거고 얘는 로드 레벨 어싱크들이 다 이 어싱 코퍼레이션에 상속받은 애들인데 자, 이걸 이제 실행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나면은 여기서 넘겨받은 이 코루틴을 예, 끝나고 다시 이제 재개하십시오라고 실행을 자기가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두 가지 이제 패턴 그 분류로 이제 나눠진다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제 수납함이라는 이제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쪽에 이제 코루틴에서 여러분들이 그 웨이트 포 세컨드라든 이런 객체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하나의 물건이면 이거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모여 있고 이 물건들을 누군가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코루틴 매니저가 있습니다. 예, 내부에서는 이제 딜레이드 콜 매니저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걔가 그냥 이들을 아주 심플하게 관리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리니어하게 쫙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관리를 하면은 유니티 엔진이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렌더링 루프를 계속 돌잖아요. 엔진은 렌더링 루프를 계속 도는데 돌면서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혹시 실행할 코루틴 있어? 매니저가 이제 쫙 살펴보면서 없어. 아니면은 어떤 거 실행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예, 검사하면서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플래그가 있었죠. 이런 플래그에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제 물건을 건네준 코루틴에 이제 move next 함수가 실행되면서 협동을 시작하는 거죠. 한번 받고 자 그러기 때문에 코루틴의 특징은 그 매니저가 지금 관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들어오는 순서로 그냥 인서트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쭉 쌓입니다. 그래서 그 뭐 스크립팅 익스큐션 오더 이 메뉴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의 스크립트에서 이제 코루틴이 이제 다 다르게 있을 텐데 어떤 스크립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매니저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그냥 얘가 어디 있는지는 상관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쭉 온 순서대로 이제 그 코루틴을 호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A 스크립트가 B보다 먼저 실행된다라는 설정을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예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 딜레이드 콜 매니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수납함이고 이런 식으로 콜백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콜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래그랑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반복을 할 것인지, 뭐 시간이 언제인지, 예 종류가 많잖아요. 시간 단위로 깨우는 것도 있고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인보크 리피팅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저런 그 콜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함수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루틴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예. 그, 이 플래그랑 데이터를 가지고, 깨울 때가 됐네, 그러면 얘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 내놔, 이렇게, 예, 명령을 내린다는, 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유니티 렌더링 루프 중에서 일부분만 좀 발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루프에서 실행되는 순서인데요. 그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매니저, 뭐 인풋 매니저, 피징 매니저, 물리 매니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쯤 되는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그 매니저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매니저한테 너 수납함에 있는 애들 중에서 예, 지금 호출할 수 있는 애가 뭔지
체크해서 실행시켜라는 거를 이쯤에서 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렌더링 루프가 이게 이제 매 프레임마다 돌아가는 루프인데 한 이쯤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패턴인데요.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이제 그 코루틴 포인터를 넘겨가지고 두 번째 코루틴이 그걸 실행하고 남은 이제 그거를 이제 호출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얘는 이제 그 무브 넥스트를 하죠. 무브 넥스트에서 받은데 일드리턴 웨이트 퍼 세컨드 같은 게 아니라 스타트 코루틴입니다. 아니면은 www라든지 어싱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분석하죠. 얘는 근데 웨이트 퍼 세컨드가 아니네. 그 스타트 코루틴이네. 코루틴이잖아. 그러면은 코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코루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코루틴인데 두 번째 코루틴을 호출할 때 이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코루틴 정보를 저장을 하고 얘는 이제 얘는 놔두고 얘랑만 노는 거죠. 얘랑 계속 협동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그 협동이 끝나요. 무브 넥스트를 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어라고 이제 얘가 하면은 이제 그 퍼스트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물건을 분석한 다음에 이제 너는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저장된 코루틴1 다시 이제 호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루틴1과 코루틴2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코루틴이란 뭔가라는 결론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스레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스레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기존 랭귀지에 없는 특이한 문법들이 많잖아요. 함수를 가지고 뭐 스트링 호출도 하고 잠시 뭐 어디 저장해놨다가 다시 호출하고 이렇게 막 이런 특이한 그 구문 때문에 뭔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IEnumerator라는 이제 함수를 정의한 게 원래 C# 문법에 있잖아요. 일드리턴이란 구문도 C# 문법에 있고 그거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열거자 그 물건들을 받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불과한데 사실 유니티의 코루틴은 그거 이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엔진하고 여러분들이 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입니다. 그래서 코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콜백 함수들을 등록해서 그냥 호출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C#에 뭐 딜리게이트 이런 콜백 그러니까 함수 이제 그 선언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뭐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거랑 좀 유사한 게 아닌가. 그냥 콜백 함수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호출 시점을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연 호출이라는 딜레이드 콜이라는 이제 용어를 내부적으로 씁니다. 네.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함수다 그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루틴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뭐 사실 뭐 잘 활용하면 되죠. 뭐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썼지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고요. 이제 코딩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음가짐을 먼저 좀 정의를 하면은 자 보는 사람들을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C#의 OOP 기능 정말 좋은 키워드들 많죠. 그리고 람다 익스프레션부터 해서 링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하면은 정말 이제 한 100라인을 뭐 두세 라인으로 이제 줄여주는 그런 마법의 코드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좀 적당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거고요. 저는 알아도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딱 선언된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코딩을 짰는지 막 한참 들여다봐야 되고 막 고민해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C#의 제너릭이나 리플렉션 이런 코드는 줄이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사실 저도 한 그 단넷 ASP 단넷 예전에 이제 유니티 전에 이제 코딩을 이제 MVC라는 걸 통해서 이제 C# 3.5 시절에 이런 것들 빠져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근데 너무 일반화를 시키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걸리는 게 요겁니다. 밸류랑 클래스 타입, 제너릭이 분리가 됩니다. 같이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너무 빠지면은 저와 같은 그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자제를 하자라는 이제 그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좋은 기능이죠. 처음에 클래스 조를 쫙 파악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해서 뭐 에디터 확장이라 이런 데 잘 쓸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쓰면 이제 그 iOS에서는 이제 그 JIT가 아니라 AOT 방식으로 미리 이제 컴파일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고급 기능들은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걸 쓰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잘 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게임 다 됐어 하고 iOS로 컨버팅 하실 때 멘붕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너무 많이 쓰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유니티의 기능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이쪽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유니티 안에 또 내가 유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주객이 전도된 이제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데 시간도 상당히 많이 잡아먹고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유니티 쓰는 목적들이 여러분들이 빨리 게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여러분들이 엔진을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C샵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행 순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 언어라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 본질에서 유니티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유니티 엔진에서 스크립팅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순서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이제 그 클래스들을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실행 순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이제 그 기획한 목적은 사실은 코루틴에서 알자는 게 아니라 유니티에서 스크립트의 실행 순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예, 공유를 하자. 이런, 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를 좀 이제 그 이번 그 세션을 통해서 좀 많이 이제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아시죠? 이거. 예, 엄청 유명한 거죠? 예. 자, 왼손은 거둘 뿐이라는 아주 명대사인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서태웅이 될 수 없어요. 강백호가 되는 거지. 유니티를 쓰는 순간에는, 예, 팀워크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티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뽑아서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거두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유니티의 코루틴의 특징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문자열 호출 가능하고요. 또 좋은 점이 이제 문자열이라는 거는 C샵의 모든 데이터, 오브젝트형은 다 투스트링이라는 이제 함수를 가지고 있고 모든 클래스는 투스트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변환이 된다. 그다음에 그 몇 개 있는지는 처음에 저희는 지정 안 하더라도 주는 대로 먹는다고 했죠. 엔진이. 그래서 while문을 써 가지고 무한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일드리턴 스타트 코루틴을 쓰면은 예, 함수들의 순서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실행 순서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드리턴 널을 쓰면은 렌더링별로 한 프레임씩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게임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코루틴이 이걸 안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되면은 자동으로 소멸돼서 열심히 코루틴을 만들었는데 비활성화돼서 예, 좀 곤란을 겪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번에 예제를 든 거는 한번 유한 상태 기계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뭐 유한 상태 기계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파악해 보자는데 그 의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유한 상태 기계는 이제 뭐 하나의 상태만 가질 수가 있고 이제 하나의 코루틴에서 이제 상태가 하나씩 정의되는 이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그 데모는 쉬기 상태가 있고 달리기 상태가 있고 적을 찍었을 때 적을 향해서 이제 칼을 들고 달려가는 공격 달리기 상태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태가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웬만하면 다 이제 예. 다 이제 그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짜봤고요. 자, 패턴인데요. 자, 이렇게 이누머레이터로 이제 상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코딩하시면 다 이렇게 상태 정의하실 텐데 이제 좋은 점은 이게 이제 투스트링으로 하면 이 이름이 그대로 이제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스타트에다가 저희가 while문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코루틴에다가 요거에 대한 스트링을 넣어주면은 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함수 이름이 되면서 이런 것들로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드리턴 스타트 코루틴이면 여기서 멈추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함수가 다 끝날 때까지 얘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얘가 다 끝나면은 다시 이제 무한 반복을 하면서 그 다음 상태로 이동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보시면은 아마 다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는 패턴인데요. 자, 요거의 문제점은, 네, 유니티 메모리 관리 특성상 이제 오브젝트 풀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 제가 스타트에다가 지금 이제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물체를 여러분들이 비활성화되는 순간 코루틴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자동 종료가 되고, 그러면은 스타트 함수를 다시 호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스크립트 다시 끼워넣지 않는 한 자동은 종료되기 때문에, 뭐, 예, 뭐, 가능하지만 사실 뭐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성화 이벤트에다 그냥 넣는 거죠. 온 이네이블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좀 이제 활성화될 때 다시 시작을 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안전하게, 죽을 때는 그냥 죽고, 다시 이제 부활할 때는 온 이네이블에서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온 이네이블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얘는 코루틴으로 정의할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루틴 함수를 더 만드는 거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물체가 비활성화돼도 이제 그 여러분들 스크립트 컴포넌트에 뭐 변수에다가 퍼블릭 변수에다가 이제 데이터 넣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이제 보존은 됩니다. 아무리 스크립트가 비활성화되더라도 데이터 자체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잘 남기면은 이전 상태에서 비활성화된 상태를 그대로 복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스타트 구문을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on enable로 바꿔서 변형하면은, 자, 꺼지면은 여기 자동으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활성화되면은 이게 다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패턴을 좀 이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상태들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예, 프레임별로 이제 작업을 대부분 아마 수행하시게 될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일드 리턴을 계속 무한을 반복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일단은 한 프레임을 좀 쉬어야지,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처음에 코루틴 새로운 상태가 들어오면은 그 새로운 상태한테 한 프레임을 일단 돌려주는 거를 좀 권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꼬여가지고 엄청 디버깅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프레임 쉬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while문이 아닌 do while문을 써가지고 저희가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의해서 이제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while문에 있는 종류를 이제 한번 예, 입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idle 코루틴이 있으면은 예, 여기 이제 진입이 되겠죠. 여기 변수 선언하시면 이 함수 안에서는 다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이쪽은 무한 반복이 되는 거고 외부에 만약에 뭐 on collision enter 같은 함수에서 요 c 값이 변경됐다. 그럼 여기 돌다가 이제 다르면은 이제 빠져 나오겠죠. 그러면은 종료가 되고. C 값에 대한 그, 예, 값이, 뭐, 런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패턴에서, 런이 들어오면은 다시 들어와서 런이 되기 때문에 런 함수가 실행되는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고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많이 이제 돌아온 패턴, 돌아다니는 패턴인데, 문제는 이제 그, 갑자기 상태를 변경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다 온 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뭔가 상태를 변경할 때 애매해져요. 여러분들이 뭐 강제적으로 뭐 예,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땜빵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디버깅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어디서 상태가 변경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이런 이제 그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따가 데모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저희 상태가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우스 클릭하는 이벤트를 여기서 다 이제 그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코루틴에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얘가 어디를 누굴 받았는지 이런 구문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구문들을 함수로 빼가지고 뭐 편하게 이제 한 줄로 쓸 수도 있지만은 저는 별로 이렇게 좀 예, 좀 더 나은 방법을 한번 이제 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유니티 렌더링 루프의 순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까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자 물리 관련 동작은 업데이트보다 먼저 실행이 되고요. 업데이트는 항상 코루틴보다 먼저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업데이트 하면서 항상 코루틴 먼저 실행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코루틴 쓰는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에서 호출이 되고 자 이 얘기는 이제 on collision enter, on trigger enter 이런 함수들은 물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보다 먼저 실행이 되고요. 업데이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벤트를 설정하면은 코루틴보다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순서인데요. 아무튼 물리 관련된 프레임은 다 돈 다음에 렌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가 먼저 실행이 되고 업데이트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코루틴이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패턴을 좀 해봤는데, 플래그 하나 둡니다. 플래그 하나 두고, 업데이트에서 공용 함수는 다 업데이트로 가는 거죠. 업데이트로 가서, 먼저 뭐 마우스 클릭이 됐는지 이런 공용은 다 일로 갑니다. 이쪽에 이제 any state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 체크를 하고, 만약에 체크가 되면은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is new state를 이제 true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왜 true로 놓는지 이따가 설명드리고, 어쨌든, 상태를 바꾸라는 명령을 이렇게 플래그를 둬가지고 주고요. FSM 메인에서는 이제 상태가 바뀌면은 다시 이제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false로 가야겠죠. 이런 간단한 설정을 하고, 자, 아이들에서는 이제,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일드 리턴 널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제가 쉰다는 얘기죠. 근데 업데이트나 이쪽이 먼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is new state는, 만약에 업데이트에서 false가 됐으면은 여기서 false가 된 게 보장을 받습니다. 얘는 항상 늦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 프레임 쉬었는데 이게 이제 true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true예요. 그러면은 이 내가 바꿔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빠져나와서 다른 상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도 심플하게 내가 무슨 코루틴인지 있을 필요가 없이 내가 상태를 바꾸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패턴 넣고 런 패턴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저의 개인적으로 웬만한 부분은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클래스에 이 코루틴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상태가 막 7개, 8개 이렇게 있으면은 코드가 많아지는데 그때 이제 아주 유용한 게 파샵 키워드입니다. C#에. 예. 그래서 컴파일된 내용물은 아까 설명드린 건 실제 이제 DLL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유니티에서 이게 당긴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당기는 물체 그 스크립트의 이름을 그냥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이 다른 경우에 그냥 자동으로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샬을 의도치 않지만 파샬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샬 키워드로 클래스를 용도에 따라 분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기본 FSM 코드는 이거고 뭐 그 피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전투가 아닌 거는 이렇게 따로 클래스 빼서 C#으로 빼고 전투 관련된 거는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코드만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한데 제가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든 건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RPG 게임 같은 건데 이게 플레이어가 있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삥 다니고 적이 나오죠. 그러면은 적도 이제 FSM이 있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냥 RPG 게임 그냥 프로타입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 샘플 자체가 예 250줄 정도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뭐 클래스 상속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썼습니다. 그냥 코루틴만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한 뭐 캐주얼 게임의 프로토타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레이어 이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것들은 그냥 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업데이트 구문에서 마우스 클릭하는 거를 제가 놓고 적이냐 아니면은 그냥 땅이냐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시켰고요. 자, 여기서 메인 프레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패턴을 썼죠.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전투가 아닌 평화로운 이 상태들은 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런에만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어택 같은 경우도, 네, 심플하죠.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상태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의존선 당연히 전혀 없고 어떤 클래스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보기는 좀 어려우신데 예, 저는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예. 그래서 익숙해지면 생산력이 아주 급증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이제 디버깅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예, 그 콜스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스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샌드 메시지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리다 빠르다가 아니라 어쨌든 콜스택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디버깅 하실 때 힘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가장 그 좋은 거는 제가 그 알려드린 요 패턴을 그냥 정확하게 똑같이 모든 게 다 써야지 나중에 디버깅 할 때 좀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예외 사항을 놓으면은,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디버깅이 나중에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동일하게 규칙을 가지고 진행하면은, 예, 그나마 쓸만하다. 이제 이런 이제,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션의 목표는, 네, 뭐, 유한 상태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네. 자, 스크립팅 실행 순서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열심히 그 최대한 활용합시다. 예, 그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C#을 깊이 안 파고들어도 유니티에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올바른 마음가짐, 유니티를 리더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생사 여타를 지고 있죠. 메인 함수도 유니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정보가들이 많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계형 포스팅인데요. 네, 혹시, 예, 관심 있으시면은, 지금 보여드린 대목에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뭐 지난번에 좌절한 쉐이더도 한번, 예, 좀 쉽게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